62쪽이네, 그죠? 29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 문제는 계속 기록법을 하고 있는데, 선입, 선출법을 정했을 때 매출원가, 이거네, 그죠? 요 문제. 우리가 이제, 선입이나 이동이나 총평균비율일 때 매출원가를 구하거나 기말제 구하는 문제잖아, 그죠? 예. 이런 문제는 이래 바로 얘기해도 됩니다. 이래 해도 되고. 그죠? 우리가 그냥 또 구해도 되고. 아시겠죠? 편한 대로 하세요. 자, 한번 보세요. 기초가, 그죠? 100개. 11원 짜리였죠? 얼마죠? 1100원이었네요. 그죠? 판매 30개 팔았습니다. 그럼 몇 개 남았어요? 70개 남았네. 그죠? 770원. 남았죠? 그죠? 또 사왔습니다. 50개. 이번에 20원짜리네. 그럼 얼마죠? 1000원. 그죠? 이거 남아있잖아, 지금. 또 팔았네. 90개. 선입입니다. 이거 먼저 팔아야죠. 70개, 이거 몇 개? 20개. 30개 남았네. 요거 30개 남았습니다. 그죠? 20원짜리 30개 남았네. 600원 남아있다. 요거 지금 남아있고. 매입했네. 그죠? 150개. 얼마짜리? 30원짜리다. 그죠? 4,500원. 여기 지금 남아있죠? 판매 140개 팔았다. 30개 팔고, 요, 110개 팔아야지. 그러면 40개 남았네. 그죠? 얼마짜리가? 30짜리가. 이게 묻는 말이 항상 두 가지잖아. 그죠? 기말 재고 물었으면 이게 답이죠. 이 문제는 뭘 묻습니까? 매출원가 묻고 있습니다. 매출원가. 팔았는 거. 아시겠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묻는 말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팔았는 거. 그럼 여기서 보세요. 5월이라 팔 때, 30개 팔 때, 잘 생각해. 30개 팔때 11짜리 팔았잖아. 그죠? 요거 팔았죠? 원가가. 매출 원가니까, 원가. 5월이라 30개 팔 때, 11짜리 팔았잖아. 그죠? 맞죠? 다음에 8일에 팔때 90개 팔았답니다. 그죠? 90개 팔때잘 보세요. 90개 팔때 요거 70개, 20개 팔았잖아. 70개, 20개 팔았잖아. 뭐 70개 팔았습니다. 그죠? 11원짜리, 70원 판매량이 원가고, 요 20개 팔았으니까 200원짜리가 얼마? 400원 팔았고. 요, 판매된 거잖아. 다음에, 예, 또 140개 팔 때, 요거 30개, 요거 106개 팔았잖아. 그죠? 요거 30개 팔 때, 20원이니까 600원이고, 요거 110개 팔았습니다. 그죠? 30원씩 하니까, 106개니까, 얼마? 3,300원. 요거 다 더하면 여기 매출원가 나오잖아. 팔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뭐를 묻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여기에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기초. 기말. 기말 여기 있잖아. 보세요. 기초가 얼마죠? 1100원이죠. 기말 이거잖아. 매입 보니까 매입이 50개, 150개 사왔잖아. 그죠? 50개 20만 1000원이죠. 또 150개 30만 4500원이죠. 그러면 1000원하고 4500원, 5500원이잖아. 요게 매출원가잖아. 그러면은 바로 이 얼마죠? 7000원에 사니까 5800원 나옵니까? 맞습니까? 맞네. 그죠? 5800원이면 5400원인가? 5400원이네. 그죠? 계산 잘못했습니다. 맞네. 5400원. 이래도 5400원 나오죠? 그죠? 맞네. 5400원. 이래나 결과가 똑같다 이거야. 응? 그 편한 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이래 하나. 예. 근데 어떤 분은 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뭐 나는 이걸 하겠다 하면 이걸 하시고, 나는 시간을 관계해서 내 아는 방법대로 하겠다 하면 이래 하시면 돼요. 답만 받으면 되지 뭐. 시간 좀 걸리는 관계 없습니다. 몰라서 못 푸는 거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다 하는 건 잘 없습니다. 제한테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몰라서 못 풀지. 아시겠죠? 그냥 시간 뭐 이런 거는 나중 문제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일단 배고프면 밥부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배를 불려야죠. 배고픈데 무슨 운동을 하고, 어디 놀러 갑니까? 배가 고픈데 밥부터 먹어야지. 일단 학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우리는 일단 푸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내가 알아야 풀지. 뭐 이걸 빨리 푸냐, 늦게 푸냐, 그런 거 신경 쓸 게 아닙니까? 알겠죠? 예, 그런 건 나중 생각하는 문제고. 30번. 기말 재고 얼마고 물어봤네. 그건 똑같죠. 그죠? 무슨 법이죠?
선입이네. 그럼 바로 하면 되겠다, 그죠? 보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20개, 20개, 100원짜리, 2,000원. 또, 매입 50개, 110원짜리, 5,500원. 그죠? 4번째, 매출 40개 팔았습니다. 선입이니까 요 20개, 요 20개 팔으면 몇개 남아? 30개 남네. 110원짜리. 그죠? 3,300원 남아있고. 다음 또 매입했습니다. 그죠? 몇 개? 80개. 얼마짜리? 120원짜리. 네, 얼마? 9,600원이죠. 그런데 몇 개? 80개, 30개 팔았네. 요거 손님 팔았네. 요거 남았네. 답 9,600원. 그죠? 됐죠? 다음, 이번에 31번. 예, 홍수로 30%가 소실됐다. 예. 이익률 20%대 소실된 성적은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소실된 거 얼마고. 소실됐다 하는 거는 기말에 있어야 될 요게 없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그 자료를 딱 보니까, 그죠? 그 지금 보니까 원가에 대한 이익률 할 말이 보이네. 그럼 요걸 이용하자. 원가 말이 보이니까. 아하. 아시겠죠? 이걸 하다가 안 되면 이걸로 가면 돼요. 알겠죠? 예. 자, 일단은 여기 보세요.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되나? 그죠? 일단 이걸 구해야 되겠다. 기말에 있어야 할 물건이 소진되다 그랬으니까 아시죠? 기초가 얼마죠? 6만 원입니다. 다음에 매출이 134만 원이네, 그죠? 매입은 126만 원이다. 126만 원이고 지금 문제에서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25%다 그랬잖아, 그죠? 이 원가에 대해서 이익률 1.26한 것이 얼마다? 요게 얼마, 매출이 얼마? 134만 원이 말이죠. 원가에 25%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134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 금액은 요거는 요거 해야 되잖아. 야. 안 들리네. 그죠? 딱안 들리는 것 같은데. 7만 2천, 107만 2천 원.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해가지고. 맞게 놓은, 1, 7, 1, 4, 6, 1, 아, 아닌데. 이게 딱안 되는 것 같은데. 봅시다. 아, 그게 뭐가 있네. 또 밑에 보니, 그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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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게 26%가 25%네. 그죠? 원가의 이익률이 25%다.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25%. 그럼 이제, 여기 나오네. 그죠? 여기 나오고. 그럼 요거 답 나오잖아. 요거, 요거. 그죠? 그쵸? 예. 그러면 24만 8천 나옵니까? 예, 됐습니다. 그거 지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은, 기말 재고가 있는데,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 이거는 운송 중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불안 탔겠죠? 불안 났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예. 그게, 답은 1번 됩니까? 예. 73,200원, 그게 답입니까? 30%, 아, 그랬네. 자, 보세요. 여기에서 기말 재고인데, 여기에 지금 4,000원만큼은 운송 중에 있으니까, 불이 안 탔고, 이 금액 중에서 30%가 소실됐다, 이랬네, 그죠? 그 요거 얼마고 묻고 있잖아. 이래죠, 그죠? 예, 됐습니다. 다음, 32번 문제. 총 매출액 얼마고? 이거 묻고 있네, 그죠? 근데 묻는 말, 그, 순매출이 아니고 총 매출액 묻는다는 걸 이해해. 요거는 순매출액이잖아. 왜냐하면은, 총 매출액에서 환입이나 애누리를 뺀 금액이고, 요 매입은 매입 금액에다가 환출이나 매입 애누리를 빼고, 매입은 더한 거잖아. 그게 우리 순매입액이라고 해서 순매출액을 그러죠, 그죠? 근데 묻는 말, 뭡니까?
총 매출을 묶고 있다 하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죠? 예, 그래서 36만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자를 이어볼게요. 보세요.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이잖아. 기초 5만이다, 그죠? 다음에 기말은 3만이고, 예, 이번에 보세요. 매입금에 한번 볼까요? 총 매입은 40만인데, 매입에서 뺄 거. 애누리와 매입 할인 뺐습니다. 그죠? 7천원 빼고 나니까 얼마죠? 39만 3천원. 됐죠? 일단, 요 매출은 알수 없다. 그죠? 일단 순매출은 모르겠고, 이익이 나와 있네. 8만 원이네.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요 더하면 393에다가 8만에다가 523 나오네. 맞습니까? 맞네. 523. 요거 빼니까 493. 요 순매출하는 거는 총매출액에다가, 그죠? 환입. 그거 보니까 환입 나와 있네요. 그죠? 7,000원 빼고. 매출 운임은 뭡니까? 제외 아시겠죠? 요거 뺀게 요거다. 이거 얼마? 50만 원이겠네. 정답. 그죠? 50만. 네. 이상. 요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재고자산. 그 재고자산에서는 감모와 평가 손실. 자, 보세요. 기말에 재고, 이제 장부상 재고가 100원 있다. 실지 재고가 90원이다. 지금 이제 시가가 85원이다. 장부상에는 100원인데, 실지 재고가 90원이다. 그럼 10원 부족하죠, 그죠? 요걸 뭐라 하죠? 그렇죠. 감모 손실. 실지가 90원인데, 시중가가 85원이다. 5원 부족하죠? 이걸 뭐라 하죠? 평가 손실. 아셨죠? 예, 요거 기억나죠? 그죠? 예.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그 외에는 이제 기본서 참고해서 여러분들 또 과거에 공부했던 한번 기억해 올려보시고 또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세요. 18쪽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18쪽에서 이 부분. 건물, 그죠? 이 건물 부분인데, 이거 뭐 자산이 이제 현해주 외상권 기타인데, 이 시험에 제일 많이 오는 게 이겁니다. 상품하고 건물하고. 요게, 그런데 요 순서를 하면 이게 1번 1등이고, 2등, 이 3등에 외상 이렇게, 예. 그동안 나왔던 거 보면은, 건물이죠. 건물 뭡니까? 그죠? 강가 상가. 응? 강가 상가. 아시겠죠? 이건 뭐 건물 하면은 아 건물의 강가 상가 이 계산하는 거 그죠? 그리고 요즘 이제 또 이제 자주 나오는 재평가 하는 게네 재평가 처분 손익 구하는 거 그죠? 강가 상가에서 처분 손익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건물 하면은 그 취득 원가가 100원이다. 강가 상가 누계가 예를 들어서 40원 있다. 이거 빼고 나면은 장부 금액이 지금 60원이다, 그죠? 이걸 팔았다, 처분. 90원에 팔았다, 그럼 뭐죠? 처분이 얼마? 30원. 이걸 재평가했다, 90원. 그럼 재평가 이거 얼마? 30원. 이걸 재평가, 50원 평가했다, 그럼 재평가 손실 10원. 아시겠죠, 그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강가상각. 요게 강가상각 하는 방법. 정액법, 그죠? 체감잔액법. 안에는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이 있다. 또 생산량 비례법이 있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요 비유동자산의 핵심 부분입니다. 아셨죠? 66쪽으로 한가 봅시다. 예, 67쪽이네요. 그죠? 34번 문제와 35번. 예, 그거 보면은 36, 37, 38. 한, 예, 문제 몇 문제 있냐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4번 문제. 이 전부 뭐 알다시피 기출 문제 중에서 좀 수준급들입니다. 예, 제가 이제 좀 쉬운 거를 빼버리고 또 너무 어려운 거는 아예 빼버리고 너무 어렵다 하는 걸 말하면 아주 어려우면서 막 10년에 한 문제. 거의 하나 뭐
예? 나올동 말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한 문제 나왔던 거 이런 거 그거는 빼버렸습니다. 잘 나오는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를 빼버렸고, 그 이제 거의 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 좀 어려운 문제들만 소개해 놓은 겁니다.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 뭐 상당한 수준이죠. 34번 한번 보세요. 예. 34번 문제 뭐 정부 보조금 나왔네, 그죠? 10만 원 받아가지고 20만 원 취득했다. 예. 이게 나왔네, 그죠? 예. 우리가 자, 정부 보조금은 취득은 뭐라고 하냐면 빼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취득은 얼마? 1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취득원가가 10만 원이다. 지금 묻는 말이 뭐죠? 요거 묻거든요, 요거. 그럼 강과 누계를 빼고 나면은 요 장부가 얼마고 이건 묻잖아. 그죠? 그럼 취득원가가 10만 원입니다. 그죠? 그 다음 보세요. 내용수가 5년이고 잔여가치가 없다. 방법은 증액법이다. 자, 5년이면 1년에 얼마? 2만 원씩이잖아. 얼마 지났습니까? 1년도 초에 해서 1년 지났네. 그죠? 1년. 그러면은 2만 원 빼고 나니까 장부 얼마? 8만 원이네. 그냥 2번 달. 너는 뭐 간단하게 이해하시겠지.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보조금 문제, 원래 이제 계산을 두번 해야 되거든, 이건. 취득원가 20만 원 계산하고 정부 보조금 따로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이제 요령을 했죠, 요령.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 보조금 여기서 빼버렸죠. 빼고 나니까 간단히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예. 35번 문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다. 같이 취득했다, 이 말이죠. 집 샀다, 이 말이죠, 그죠? 이런 집. 집 샀다, 뭐, 토지와 건물. 예, 요 토지의 공정가치는 216만 원이다. 건물의 공정가치는 72만 원이다. 건물을 본상으로 상하기로 하였다. 건물을 본상으로 상합니다, 그죠? 건물이장 자료가 다음과 같다. 1년에 김씨가 강가사업이 얼마고 묻고 있네. 그러면은, 요 건물이 지금 72만 원이잖아, 취득원가가. 그죠? 72만 원이고, 요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잔존가치가 얼마죠? 6만 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이다. 2001년도 인식을. 자, 조심하셔야 돼요. 2001년 7월 초에 구입했습니다. 그럼 2001년에 인식을 강화되면 6개월 치잖아요. 6개월 분. 아, 6개월 분 하는 거딱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 또 무슨 법? 연수하기 법이래. 그러면은 72만 원, 지도 마이너스, 잔존가치 6만 원 곱하기, 내용연수. 그죠? 5년이잖아. 그죠? 1부터 5 더하면 15죠. 15분의 5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3분의 1이니까 66만 원 되네. 그죠? 22만 원 나오네. 반이니까 얼마? 11만 원 되겠네. 응? 뭐 잘못됐네. 그죠? 예,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게 왜 60만 원 남았노? 잔존가치 6만 원 그랬네. 그죠? 취득원가 72만 원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제가 또 이게 미리 안 보고 하던 문제 풀려고 저도 착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답이 없네, 그죠? 일단은 답이 있네. 2번 답하고 나왔는데 저는 틀립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이걸 한번 계산 안 했죠, 그죠? 예, 저도 뭐 빨리도 자꾸 이걸 몽땅 얼마 주고 샀죠? 240만 샀잖아. 공정가치 이거 나눠줘야 되잖아. 이 금액을 가지고. 이게 금액이 아니고, 취득가액이 아니고, 이 공인가치니까, 그죠? 그 여기서 요 금액이 틀리겠죠. 그죠? 자, 보세요. 요거도 이거 나눠줘야 돼요. 예, 그러면 결국은 건물이 72대216 되잖아. 그죠? 3으로 알아볼까요? 3, 2, 6, 3, 4, 12, 3, 7, 12. 또 3으로 하면은 3, 8, 24, 3, 6, 3, 12, 8, 8, 8, 2, 8. 4분의 1이면 60만 원이네. 이게 60만 원 되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지도 이걸 요걸 요래주고 샀으면 공정가치가 이런 아시죠? 기존 시가 그죠? 기존 시가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시가 표준을 하기도 하고
개별 공시가로 하게 됩니다. 그죠? 이거 나눠줘야죠. 그죠? 다음, 예. 36번 문제. 한번 보세요. 한국은 10월 1일에, 예. 자산 취득 관련 정보에 10만을 수령하여 지능 80만 기계장치를 취득했다. 또 정보 좀 나왔네,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죠. 그러면 취득은 얼마? 취득 원가가 빼버리면 얼마? 70만이잖아, 그죠? 그리고 내용연수는 4년 했네. 전용가치는 제로. 분할 조건 이미 충족 대상을 냈다. 해체됐다. 강화상이 얼마고 물어봤네. 여기 보세요. 잔존가치는 제로. 내용연수는 몇 년? 4년. 그죠? 4년이네. 그러면은, 강과상업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조심할 거. 10월 1일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채야 되겠네. 그죠? 1년이면 얼마? 4일은 4, 4일은 4, 아마. 4, 7이 28, 4, 5, 20. 여기다가 3개월 치니까 10분의 3, 4분의 1 하면은 4, 4, 16, 4, 3, 12, 4, 7, 28, 4, 5, 20. 43,750원. 맞네, 그죠? 1번 답. 다음, 37번 문제. 기계장치를 5만 원에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공정가치는 4만 5천 원이다. 예. 그러면은 평가, 재무 잉여금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예. 그죠? 5만 원 주고 샀죠, 그죠? 5만 원 주고 사, 취득원가가 5만 원 주고 샀는데, 여기에 강과 누계를 하고 나면은 장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때, 5년간 매년 상가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5년간 하면 1년에 가능성이 만 원이잖아. 그죠? 장부는 4만 원 맞죠? 요 4만 원짜리 얼마에 평가했습니까? 사무소 평가했다. 그러면 잉여금 얼마? 5천 원. 다음, 38번 문제. 건물을 30만 원에, 이건 투자부동산입니다. 그죠? 30만 원에 취득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했다. 공정가치는 32만 원이고 35천 원에 처분했다. 그때 당기순이 미친 영향 이런 물어봤네. 그죠? 공정가치 모형은 강과상각 안 한다 하는 거 기억납니까? 예. 투자부동산에서는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이 있는데 공정가치 모형은 강과상각 안 한다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 그것만 알면은 답이 바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30만 주고 샀잖아. 그죠? 샀던 게 얼마가 되었습니까? 32만 원 됐다가, 다음 얼마 되었습니까? 35, 5천 원 팔았다. 그죠? 이 팔았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 1년도, 여기 1년도 초에 샀고, 요걸 언제? 1년도 말에 공정가치고, 요거는 2년도 초에 팔았고, 그죠? 그런데 이때 묻는 게 뭐죠? 1년도에 미치는 영향을 묻고 있잖아. 그러면 이건 관계없다. 그죠? 2년도는 관계없잖아. 1년도 말에 요거 요래 팔았으면 2만 원 이익 봤네. 그죠? 답. 아시겠죠? 자, 바로 가겠습니다. 39번. 7월 1일에, 하여튼 7월 1일 중간에, 뭐, 9월 1일, 10월 1일, 3월 1일 나오면, 아하, 이 월화 계산해야 된다 하는 거. 1년치 아니다 하는 거 아셔야 돼. 그죠? 그러면 딱 체크하셔야 됩니다. 7월 1일에 특허권을 96만 원 주고 취득했다. 예. 이 도에 대한 상각비가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7월 1일에, 자, 이걸, 했다면 몇 개월이죠? 6개월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지금 4년간, 96만 원을 갖다가 4년간 하면은 428, 446, 24만 나오네, 그죠? 24, 1년 24만 원. 근데 몇 개월? 6개월이네, 그죠? 반년. 반이면 얼마? 12만 원. 그렇죠? 답, 예, 2번. 조금만 생각하면은 뭐, 그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이상. 이래 해서, 예, 우리가 자산 부분이 다 했습니다.
자산 부분, 그러면 이제, 이래서, 자, 정리할게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이 시간에 지금 이 부분이죠, 그죠? 예상, 상품, 건물, 기타, 투자, 부동산까지 했습니다. 예. 외상에서는 뭐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외상에서는 대손, 핵심 대손, 알겠죠? 음에서는 할인율 계산하는 거. 딱두 가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건 대손하고 뭐죠? 할인율. 상품에서는 뭡니까? 이거는 뭐, 이익과 기말 재고인데 결국은 T 계정 두 개. 그죠? 요거 두 개. 선입, 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각하는법.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그죠? 예. 건물에서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구 하는 거죠? 해서 처분 손익. 또 하나, 재평가 부분. 투자 부동산, 이거 딱 하나. 공인가치 모형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예, 예상, 여기 자산하고. 그럼 이제, 자, 우리가,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자산. 부채, 자본, 밑으로 갈게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다음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그리고 재무제표, 그리고 원가 회계, 원가 관리 회계.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험에 항상 여기서 몇 프로? 20%. 여기서 50%. 여기에서 30%. 출제 비중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거 뭐 비중이 높다 낮다 보다 그 단원별로 핵심 이런 거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이거는 거의 항상 50% 이상 나와요. 자산에서는. 그런데 뭐, 부채 가면은, 부채에서는 핵심 뭐, 사채. 그죠? 아, 자본에 하면은 자본. 자본에 대한 우리가 이익이 생기면 이익을 갖다가, 그죠? 주주들한테 뭐, 배당하고 이런 거 있죠. 그거. 수익 비용. 수익 비용에서는 건설 이자 계산. 건설, 공사 원가. 그죠? 회계 변경 오류. 재무제표 이거는 분석한 거. 원가 관리 회계. 그, 이제, 요 부분 끝났죠. 그죠? 그럼 부채 하면은 바로 사채다. 그죠? 사채. 사채. 사채는 우리가, 100원짜리를, 그죠? 90원에 발행했다. 10원만큼 할인 발행이다. 이걸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고. 만약에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20원만큼 뭐죠? 할증 발행이죠. 그죠? 사채 할증 발행 자금. 할증 발행 자금이라죠. 뭐 자본에서는 이익이 발생했다. 그죠? 주주 배당 관계. 예. 자, 쉬었다가, 예, 24쪽 부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